회장님 안녕하세요. 아우, 네, 예, 잘 안녕하십니까. 계셨습니까? 예, 월남 참전자회 안동시 지회다, 그죠? 지금 지회장님을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안동에는 회원분들이 몇분 정도가 되십니까? 지금 약한 5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그 안에 회원분들은 그러면 고엽자회는 또 따로 돼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고엽제 또 사위군경회 예. 무공순제인데, 무공순자회하고 사위군경회는 이제 얼마 안 되고, 예. 지금 고엽제가 한 201명 정도 되고, 예.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한 아, 370명 참 이제 많다, 우리가 지금 그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용사분들이 몇분 정도가 예, 되십니까? 제가 지금 약한 32만여 명이 월남전에 참여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생존 한 19만여 명 정도가 아, 생존한 걸로 그렇다, 알고 그죠? 있습니다. 몇년 전의 일입니까? 이게 이제 저 1965년도에 우리 전투 부대가 처음 아, 처음 갔습니다. 아마 갔습니까? 61년 전에 64년도에 저뭐 비둘기 부대하고 예. 뭐 태권도 도장 같은 데 가고 손목 들어가고 예. 나머지 해병하고 맹호 부대가 1965년도에 선발전으로 올림픽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참, 그때는 우리나라가 어려울 시절이었다, 그죠? 예, 60년 저, 되면 예. 우리나라도 참못살 예, 텐데, 맞습니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뭐 인도 다음에 이제 참그뭐참 GDP 뭐 GNP라 그러나 예. GDP가 상대 참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 예, 맞아요. 참 어려운 시절이었다, 그죠? 그때 그 차출대가 가셨습니까? 뭐 어떻게 가셨습니까? 예, 저는 지원을 아, 했습니다. 지원을 예. 했습니까? 아, 그러셨구나. 지원하려면 용기가 대단하셔야 될것 예. 같은데요. 정말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뭐, 그죠? 예. 예, 아이고, 그러시구나. 정말 참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 그죠? 지금 그러면은, 그, 현재 월남 참전자에서 좀 가장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좀 바라고 싶은 건요. 예. 예,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 안동으로 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각 시군구에 설치되는 월남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현재는 안동시는 지금 현재 저 없습니다. 경상북도 24개 시군에 예,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제 파악한 거는 경상북도 23개 시군구 중에서 예. 안동, 영덕, 울진이 세 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안 되어 그렇구나. 있고, 다른 데는 거의 완공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저볼 때는 참 응도 참 도청 소재 있는 안동이 예. 좀 없다는 것이 조금 좀 많이 약간 좀, 아쉽다, 예, 그죠? 약간 약간 좀 섭섭합니다. 회원님들이 좀뭐 갈구 하는 소망이시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그렇습니다. 기념비를 하나 만들어서 또 타지에 있던 월남 참전 용사분들이 안동에 와서 또 기념비 앞에서 또 예도 갖추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죠? 예, 없습니다. 예. 예. 지금 다른 단체는 기념비가 거의 다 있는 편이죠, 지금. 지금 뭐좀 확실히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네. 좀 6.25는 이제 시일 직전이 있고, 예. 그 다음 다른 단체는 사실 잘 아, 모르겠습니다. 저 그렇구나, 왜냐면 예. 예. 그래서 어떤 이런 보훈단체들에 관한 기념비가 좀 같이 세워지고 또 보훈회관도 만들어져서 그것이 하나의 안보 공원으로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죠? 좋지 예. 해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전국 각 시군구에서 설치한 기념비는 네. 참뭐 옛날에는 어떤 산위에서 했는데, 그렇죠. 지금 대부분 산 꼭대기에 예, 있죠. 산꼭대기에서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시내 중심부에서 그렇죠. 항상 공원화 해가 예,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좀 찾아오기 예, 쉽도록 만들어야 될 맞습니다. 것 예,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또 현충 시설이 특정 기념일날을 위한 행사용 장소가 아니라 예. 평상시에도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돌아가신 선현들에게 예를 올수 있는, 즉 애국심을 불태울 수 있는 이런 교육의 장소가 돼야 될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좋지 그죠? 않을까요? 예. 참 월남전 갔다 오시면서 여러 가지 참 애로사항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정말 나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1970년도 7월 7일 날, 제가 알기로는 경부 고속도로가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우리가 참 65년도에 월남을 발행해가지고 예예. 물론 그쪽에 사실 우리나라에 큰 돈이 없었지만 그렇죠. 예예. 월남에서 우리가 모은 한 푼 두 푼이 그렇죠. 아마 한국 경제에 좀 근간이 된 거죠. 예예. 그렇죠. 그때 당시에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예, 할 때 자원이 없어서 예. 월남천 파변 용사들이 벌어온 예. 그 돈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예, 조국 맞습니다. 근대화의 예. 어떤 초석이 되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참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예예. 알고 있는데 좀 우리가 지금 아직 아마 나이가 평균 나이가 아마 75세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이제는 사실 뭐 참 살 활동 얼마 많이 안 남았고 네, 그렇죠. 또 좀 뭐 살아있을 적에 예. 좀 국가에 대한 혜택을 좀 해주시면 그렇죠. 맞아요. 우리 전 뭐 전우가 바라는 그렇죠. 마지막 참 희망입니다. 해가지고. 정말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내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월남전에 참여해서 예. 오늘날 우리의 조국 근대화를 이루었는데 지금 우리가 좀 잘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분들에게 좀 뭔가 베풀 수 있는 아, 예. 또 그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날이 좀 하루 빨리 왔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그죠? 지금 그러면은 고엽제로 인해 가지고 좀 피해를 보신 분들은 지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지금 고엽제로 해갖고 피해를 본 이제 우리 학원은 이제 우리 사무실에는 골프 30 안에 가서 골프 30 100도 있지만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고엽제부터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일정한 좀 수당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나가고 이제 물론 생계는 좀 많이 못 미치지만 네네. 그냥 그런 대로 국가에서 이제 좀 뭐 어쩌면 일업이 하고 기타 등등 해갖고 네. 많은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 그래도 좀 부족하다 그죠? 예, 많이 좀 부족합니다. 네. 그러면 월남 참전 유공자 분들에게는 뭐 수당이라든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아니, 지금은 좀 수당도 많이 나고 월남 참전자도 지금 하던 국가에서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예. 시에서 또 나오고 있고 그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지셨네요. 아, 예, 맞습니다. 옛날보다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네. 옛날은 되게 없었는데 네. 지금은 한 근한 한 50여만 원 정도 조금. 아 그렇구나네. 아 그래도 참 다행이다 그죠. 예, 예. 우리가 좀 더 잘 살면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죠. 예. 네. 하여튼 정말 나라 위해서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앞으로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항상 예,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